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내과의원 초음파 정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은 2018년 10월 17일 수요일이 됩니다. 오늘 저녁에는 8시부터 김일봉내과의원 육청 소정강당에서 대구 경북 개원내과 의사의 주최 초음파 워크샵이 진행이 됩니다. 잠시 시간 전에 제가 이 오늘 동영상을 또 하나 촬영하고자 합니다. 오늘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정리는 65세 남성에서 좌측 부신선종 렙트 아드레날 아데노마 정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복부 CT 검사서에서 좌측 부신의 2.5cm 크기의 종괴가 보이고 양성 부신 선종으로 추정 진단되었습니다. 저희 병원에 온 것은 이제 초음파 검사로 확인하기 위해서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좌측 신장 상극부 내측에 2.1x1.6cm 크기의 경계가 비교적 명료하고 저의 코에 원행 종괴가 타원행 종괴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칼라 도플라상에서 종괴 내부에는 혈류 신호는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괴의 경계도 명료하고 내부가 균질하고 또 뭐 주위로 침윤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렙트 아드레날 아데노마 비나인 튜머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초음파 소견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CT 소견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영상을 확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확대입니다. 좌측 신장이죠. 여기 좌측 신장입니다. 이쪽이 어퍼폴이고 로우폴, 좌측 늑간스케입니다. 여기에 저에코 종괴가, 경계가 좋은 저에코 종괴가 보입니다. 크기는 2.1x1.6cm로 개척이 됩니다. 여기에 칼라 도플라에서 저에코 종괴는 호모지니어스하고 아니 뭐 네크로시스나 칼시케이션이나 이런 소견은 보이지 않고 칼라 도플라에서 헬류신의 증가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축상이죠. 기드니 여기 보시면 2.0x2.1cm 크기의 경계가 좋은 저에코 종괴가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CT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CT 소견입니다. 초음파 찍기 전에 우리 찍은 CT 영상이 되겠습니다. 예, CT 영상입니다. 예, 동맥기 CT 영상입니다. 여기 키드니죠. 키드니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종괴가 아드레날 글랜드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아드레날 글랜드, 아드레날 위에서부터 밑에 슬라이스죠. 아드레날 글랜드를 보면 비교적 호모지니어스하고 이쪽에 여기는 저밀도 병변도 일부 보이고 있습니다. 저밀도 병변이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스테이지가 이제 여기에 포탈 페이스입니다. 여기에 종괴, 여기에 종괴, 여기 종괴 보이고 여기는 이제 코로날 이미지입니다. 코로나 이미지에 보시면 이쪽에 종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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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괴가 이렇게 보이고 코로날 이미지죠. 종괴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정례는 아드레날 글랜드 튜머 어리 인핸스먼트, 어리 워샷 이런 소견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비나인 종괴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만든 선생님들한테 광고를 할 게 있습니다. 예. 이거는 예, 제가 이번에 저희 병원에 매주 화요일 날 발행하는 송도 초음파 소식지가 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는 2012년 5월 16일에 창간호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송도 초음파 매주 화요일 날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간호부터 지난 2018년 9월 18일 375호까지 모아서 이렇게 USB에 담았습니다. 이렇게 USB에 담아서 이렇게 CD 박스에 USB 박스에 이었습니다. 이 USB가 여기 USB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렇게 USB 박스에 이렇게 이 박스는 이렇게 자석이 있어가 저절로 딱 이렇게 소리가 딱 납니다. 여기 딱 붙어버립니다. 요 박스입니다. 요 박스의 내용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 1호부터 375호까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송도 초음파 제1호를 선생님한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 1호죠. 2012년 5월 16일에 창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발행인이고 편집은 천세진 간호사가 수고를 했습니다. 그때 뉴스는 대한임상초음파학회 창립이 제1회 창립학술대에 개최되었다. 이게 이랬죠. 2012년 5월 12일에 창립되고 제 사진이고 여기에 강의하는 모습. 그때 제가 강의했는 제목은 여기 보시면 임상이가 문의한 초음파 증례 Q&A를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라이브 데몬스트레이션 패널 디스커션에 내가 진행 안내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그리고 또 흥미로운 소음과 소화관 질환의 모더레이터로 제가 하려고 그 당시에 이재준 박선호 강태경 쌤이 모더레이터로 디스커스로 참가했습니다. 핸즈온이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강의하고 증례가 있습니다. 이제 1호는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2호부터는 조금 더 이제 내용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렇게 뉴스도 있고 제2의 대구 경북 개원을 위한 초음파 워크샵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제가 강의 전에 Q&A 또 재밌는 글 또 쭉쭉 이렇게 나오고 3회 때 보시면 점점 이제 내용이 충실해집니다. 충실해지고 Q&A도 있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가서는 나중에 한 보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다가 전례를 쭉 올렸습니다. 알피니언 울트라 사운드 이미지 케이스 24조 이런 식으로 쭉 케이스 1부터 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는 여기에 들어가면 수록되어 있는 마지막 증례는 여기에 보시면 2018년 9월 18일이 마지막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마지막입니다. 요거는 2018년 9월 18일 제 375입니다. 뉴스가 있고 이제 전파계 뉴스가 있고 또 제가 하는 용초사에 대한 또 안내도 있고 음악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전파 이렇게 알피니언 울트라 사운드 이미지 1438 증례까지 지금 있습니다. 쭉 이런 증례들이 쭉 지속이 됩니다. 이렇게 초음파 증례가 있습니다. 지금도 초음파 증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음파 증례들이 선생님들한테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안에 들어있는 총파 전례모에도 1445 전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땡기지 않아가지고 보이지를 않겠네요. 깜빡 화면을 땡기지 않았네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좀 알피면 송도 총파 소식이 2375호까지 2018년 9월 18일에 창간되어 있는 송도 총파까지 쭉 들어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냥 재미있게 읽으시고 또 정리도 읽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USB에 담아 들어있기 때문에 아주 뭐 어디든지 박스에다가 가방이어서 휴대해가지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의 총파 전례가 쭉쭉 진행이 됩니다. 아주 양이 굉장한 방대한 양입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445, 1445까지 46도 있네요. 많은 전례들이 이렇게 수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보너스가 또 있습니다. 1447까지 있네요. 47. 보너스로 제가 이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상복포 총파 스캠프 28 영상 라이브가 있습니다. 2018년 4월부터 상복포 총파가 보험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에는 일반 12장, 정밀 14장인데 사실은 12장, 14장까지는 굉장히 모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28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선생님들한테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세 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일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대타령 김일봉입니다. 제3기 상복부 총파 워크숍에 참석한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보험 규정에 의한 상복부 총파 스캠퍼 28 영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이 화면을 찍어 주십시오. 상복부 총파 스캠퍼 28 영상은 제가 28 영상을 한번 순서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이 스캔 영상은 일반 영상은 12장이고 정밀 영상은 14장이 됩니다. 정밀 영상은 일반 영상 12장에 2장이 추가되어서 14장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총파를 스캔해 보시면 이 14장 가지고는 조금 총파, 상복부 총파 진단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4장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해낸 영상은 첫째는 양측 신장의 횡단 장축산, 단축산을 추가했습니다. 신장은 비뇨 두께 초파에 들어있지만, 그러나 이제 신장은 우리의 상복 전파할 때 같이 봐야 되는 영상이 됩니다. 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은 이 보험에서는 세 장이 장축산만 들어있는데, 제가 단축산도 추가를 내장을 했습니다. 그 위에 제가 이제 또 추가했는 것은 리브에서, 서브코스탈에서 리브의 S1, S4 부분, 그리고 그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28장을 순서에 따라서 스캐닝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슈퍼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스캔을 할 때 프로브를 잡을 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셈 중에서 이렇게 잡으시는 분인데 이렇게 잡으면 손가락으로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이 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프로브를 이렇게 끈을 목에 메고, 목에 메는 것은 이 탐척자가 떨어지면 바닥에 부서질 수가 있기 때문에 탐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잡을 때는 이렇게 잡는 것보다는 이렇게 풀브의 목을 딱 손 틈에 이어서 이렇게 잡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손가락 힘으로 누르는 것이 아니고 손목의 힘, 체중으로 누르게 됩니다. 자, 버티컬하게 잡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잡는 것은 손가락 힘이 너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스페인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초파현상, 자체 감염 종단상을 보겠습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자체 감염 종단상은 이렇게 비가스륨에서 장축상을 보게 됩니다. 네, 화면을 조금 밝기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화면이 어떠세요? 너무 어둡습니까? 괜찮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요 영상의 목적은, 자, 뱀스를 조절하겠습니다. 자, 배를 블록하게 하시고 꽉 눌렀습니다. 눌러서 심하고 종단 스캔입니다. 자, 프로 위치가 이렇게 됩니다. 에피가스트림에서 종단 스캔합니다. 그러면 리브에, 레프트 리브에 종단 스캔이 됩니다. 이 스캔에서 중요한 이미지는 리브의 엣지하고 리브의 포스테리어 서피스가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관찰한 것은 리브의 레프트 로브의 라테랄 세그먼트, 슈피리얼, 임피리얼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여기 리브의 엣지가 잘리지 않도록 됩니다. 그러면 엣지가 잘리는 환부들이 이런 영상은 좋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엣지가 잘렸지요. 예,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이 이렇게 잘리지 않도록 가급적인 전 영상이 다 나오도록 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일반 초과 영상.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설명하면 리오의 엣지와 포스테리얼 스피스, 이소파우스, 아울타가 같이 나오는 좋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프로그램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28 영상입니다. 아, 28 영상은 제가 있는 총파, 그 복부 총파 정밀 14장에다가 14장을 초과해가 28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순서대로 제가 동영상 비디오입니다. 아, 이를 USB에 담아가지고 케이스에 가지고 선생님한테 드립니다. 아, 가격은 10만 원이 됩니다. 주문은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메일.net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상복부 스캔 28 영상 동영상, 송도 총파 소식이 1호부터 375까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들한테 USB에 이렇게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이 송도 초음파 소식지 그리고 상복부 초음파 28 영상으로서 초음파 공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